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지금 이 길을 걸어오신 지가 몇 년 차? 저는 이 길을 걸어온 지가 한 22년 정도 됐어요. 네. 22년 차 되셨어요. 네.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래 되신 거잖아요. 아, 네. 그럼 선생님이 22년 네. 이제 22년 차 되셨으면은 네.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신의 길을 또 걷게 되셨는지 받기 전에는 일반인 때 선생님의 모습은 어땠는지. 아, 일반인 때는요.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선생님이 왜 신내림을 받게 된 썰이라는 주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.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령님의 제자가 되었고요. 이제 뭐 22년 동안 신령님 제자로서 걸어오면서 선생님 나이에 비례해서 반 이상은 신령님한테 바친 것 같아, 내 인생을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뭐 그런 사연 속에서 신의 길을 가게 됐죠. 그러면 2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오셨으면은 되게 좋은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네네. 것 같은데 네. 좀 기억나는 순간 중에 네. 신을 걸어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선생님 나름대로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죠. 왜냐하면 이제 신령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무속의 길을 가서 승승장구를 하고 큰 선생님이 될 수는 없어요. 가다 보면 이제 신들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시험을 합니다. 그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데 아마 이 세상에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은 선생님은 없었을 거예요. 다 어떤 시련도 있었고 그 시련을 이제 겪으면서 또 좀 성장해 나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또 내가 깨우치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연 속에서 신령님 제자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우리 손님들, 신도분들이 잘 됐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또 보람을 느끼고 제가 비록 저는 작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신령님의 원력 속에서 그 집들이 이제 성불해 나갈 때 정말 이제 감사하고 그때 선생님은 보람을 많이 느끼죠. 그죠?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어떤 재능과 지식과 다 모든 거를 겸비하고 살아는 가시겠지만 어느 누구한테 선생님이 또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겠어요. 그럴 때는 이제 힘이 생기고 선생님이 아, 이 길을 가기 잘했구나. 예전 영상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.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안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 길은 좀 시련도 많고 선생님들이 겪어야 할 고초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올마이트 TV와 이제 지금 처음 영상을 찍는데 너무 좋았던 거는 무속인도 사람이다. 이 주제가 선생님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사실 맞아요. 무속인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섞일 수 없이 다른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속인도 사람이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올마이트 TV에 오늘 첫 영상을 올리는데 어쨌든 반갑고요. 앞으로 이 영상 올마이트 TV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또 선생님 또한 대박이 나야 됩니다. 선생님 그럼 22년 차 되셨으면은 네네. 많은 손님이 왔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많은 손님이 왔을 텐데 선생님도 좀 좋은 손님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. 정말로 이 점집에 올 때도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는 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. 네. 그걸 안 지키고 좀 오는 손님들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아, 그렇죠. 이런 손님은 오지 마! 나라 하는 그런 손님 혹시 있나요? 이런 손님이요? 이런 손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. 이런 손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손님들이 다 분류가 계신데 이런 손님은 오지 마라고 딱 꼽을 것 같으면 어찌됐든 선생님 전환에 올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, 신령님의 어떤 공수, 말씀과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그대로 토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키고 살아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컷 구태놓고 말 안 들어. 그런 손님은 안 와야 돼.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무속 선생님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. 자기는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선생님 집에 다니면서 풀리는 게 없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생각을 해봐, 감독님. 너 관제 없어.
근데 네가 사람을 탁 죽였어. 어. 그럼 거기 앉아 있는 거야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무속 신앙이라는 게요, 토속 신앙이긴 하지만 이 믿음에 있는 부분에서 금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약한 인간이잖아. 네.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순간 모든 걸 또 물거품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. 이런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다니셔야 되고, 선생님은 이제 저희 신도님들이 그런 걸 하신다 보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. 왜? 의미가 없는 거잖아. 그쵸. 신들께도 그러고,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금기해야 될 부분, 기륭화복을 가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무속신앙을 믿고 따르는 건데,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런 손님 좀 조심하는 걸로, 선생님 앞에 조심하는 걸로 하고. 그럼 선생님 앞으로 이제 또 오랜만에 유튜브로 촬영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.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각오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. 각오. 네. 각오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. 이제 여러분들께,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, 네. 일명 이제 우리 모찌분들한테, 네. 선생님이 이제 좋은 영상 보내드리고, 또 이제 뭐가 있냐면, 이번 선생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 많이 얻어가시고, 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번 각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거, 그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